그래서 3 더하기 2가 뭘까? 안녕하세요. 비키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한 학기 동안 맨날 오던 길인데 길을 잃다니 말이 돼? 선생님, 제 바보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를 뿍! 갈래야, 그런 말은 친구한테 상처를 줘요. 말 조심하자. 네, 뿍. 상처 안 받은 것 같은데 바보여서 오. 소라야, 너 이번에 공부 잘했어? 시험 잘 봤냐고? 한 전교 2등 정도? 오, 잘한다. 너 오늘 우리 집 와서 잘래? 너네 집에서? 좋지요.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말해. 엄마가 공부 잘하는 친구 데리고 오래.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전교 2등이 하루를 놀면 전교 1등인 내 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잘됐다. 어제 비키네 갔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랑 잔뜩 있었고 후식으로 케이크도 먹었어. 우와, 헷! 마라탕? 나 마라탕 좋아하는데?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나 갈 때 잘 가라고 비키네 아줌마가 나한테 용돈 5만 원이나 주셨어. 5만 원이나? 대박잖아? 헷! 부럽다, 헷! 야, 오비키! 나도 초대해주면 안 돼, 뿌! 너 공부 잘해? 나? 무슨 소리!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데 당연히 못하지, 뿌! 그럼 너 탈락. 탈락이라고? 우리 엄마가 공부 잘하는 친구만 데리고 오라고 했어. 친구 가려서 사귀는 거냐? 정말 나쁘다, 헷! 그런 논리라면 박세인을 데리고 가야지, 뿌! 박세인은 종교 1등인데, 헷! 그래, 나는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근데 오비키 너 좀 수상하다. 왜? 뭔가 바보에서 나아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바보 귀신이 떠나갔나? 헷! 너 나한테 바보 귀신이란 말 하지 마. 오비키가 저렇게 똑바로 얘기하다니! 원래는 기분도 나빠하지 않고 바보처럼 얘기해야 정상인데! 정말 바보 귀신이 사라진 것 같다, 해! 뭔가 집중이 안 되네. 오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된다고? 잘 됐다. 전교 2등이 공부가 안 되니까 전교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군. 자, 조용 조용. 자리에 앉자. 이번 주에 기말고사 있는 거 알죠? 모두 준비 철저히 해서 후회 없이 시험 보자. 네. 자, 책 펴보면 10조. 전교 1등 박세인. 그래,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왜? 너 우리 집에서 잘래 오늘? 너네 집에서? 우비키네 집에서 자면 용돈 5만 원을 준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걸로 읽고 싶은 책도 사고 예쁜 옷도 살 수 있잖아? 올래? 그래, 오늘 갈게. 엄마한테 허락받고 연락 줄게. 그래. 뭔가 수상해. 오비키. 세인아 왔니? 참 반갑다. 안녕하세요. 세인아, 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네? 네. 저는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이죠. 전교 1등? 잘 왔다. 이리 와, 세인아. 맛있는 거 먹자. 햄버거다. 햄버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너가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많이 먹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감자튀김도 먹어. 근데 왜 안 드세요? 어, 아줌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많이 먹으렴. 네. 어, 요즘 유행하는 선글라스 내리기. 야, 오비키, 너 왜 그래? 어? 어? 와, 나 이제 자야겠다. 벌써? 지금 8시인데? 너무 늦었어. 안 돼. 너무 늦었어. 자야 돼. 너도 자야 돼. 너무 이른데 벌써 자다니?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그럼 이상하네. 난 자기 싫은데. 야. 야, 오비키. 벌써 자는 거야? 하, 어쩔 수 없지. 그래, 오히려 잘 됐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어,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잘 자고 있나 보러 왔다.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더 못 자겠잖아요? 잘 자렴. 일어났어? 어, 일찍 일어났네. 응, 학교 가야지. 가자. 세인아, 자, 정말 고맙다. 자, 여기. 10만원? 어, 10만원! 아주머니,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란다. 조심히 가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된다? 오가 된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초롬이 쏟아지네. 어, 세인이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꾸벅꾸벅 졸지? 어, 네,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졸려요. 오늘 하는 내용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다. 네, 그렇지만 너무 이해가 안 돼. 모르겠잖아. 하나도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퉁퉁.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별표. 세인이 전교 1등 뺏기겠어. 안돼 안돼. 안되겠어. 붐붐붐붐 심장이 뛰네. 이건 수능 금지곡이잖아. 망고 뿡뿡뿡. 정말 그만 못해. 심장이 뛰네. 그만해. 게릴라 뿡뿡뿡뿡뿡. 망고 뿡뿡뿡. 게릴라 뿡뿡뿡. 파. 키키키키 오비키. 전교 1등 오비키. 이게 무슨 일이야? 전교 1등이 세인이가 아니라 비키라니? 일시적인 것 같은데요. 다시 바보 귀신이 붙었어요. 헤. 붐붐붐붐 심장이 뛰네. 갤라 붐붐붐 갤라 붐붐붐. 이번엔 억울하지만 다음번엔 전교 1등 차례를 놓치지 않겠어. 고등어 싸게 드려요. 어서오세요. 때는 2010년 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키네 엄마는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오늘 비키 학원비 나가는 날인데 어떡하냐. 어서오세요. 오징어
10마리에 5,000원 파격세일! 비키는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어요. 아, 학원 가기 싫다. 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잖아. 수업 지루하잖아. 그렇긴 하지. 설아, 너 불량 학생인 척 연기하는 거야? 연기라니! 내가 얼마나 불량한 학생인데! 이런 게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설아야, 너 10년 뒤에 창피할걸? 무슨 소리! 이렇게 불량하게 다니는 게 멋진 거라고! 그래, 멋지다, 멋져. 야! 저번 주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교회 현금하라고 준 1,000원으로 나 PC방 갔다? 오, 안 걸렸어? 안 걸렸지! 엄마는 내가 헌금한 줄 알아. 재밌다. 뭘, 나도 다음번에 써먹어야겠다. 말 나온 김에 PC방 갈래? 그래? 너 돈 있어? 몇천 원 정도? 그럼 나 한 번만 내주라. 오늘 엄마가 학원비 주는 날이거든? 그걸로 내가 오늘 저녁 살게. 오, 좋지요. 아싸, 그럼 맛있는 거 사줘.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햄버거랑 피자랑 김치볶음밥, 라면? 야, 그걸 어떻게 다 사? 장난이야. 그렇게 그 둘은 PC방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남동생은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앓고 있었어요. 엄마 아파. 아유. 어떡해, 아파서? 약 먹을 시간이야. 먹고도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병원 싫은데 약 먹기 싫어. 약 안 먹으면 병원 가야 돼. 삐용삐용.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 물. 엄마, 나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 에이, 죽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약 잘 먹고 밥 잘 먹으면 다시 건강해지는 거야. 맨날 먹었는데도 안 낫잖아. 좀만 더 먹으면 돼. 다 봐. 거짓말. 진짜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좀 더 자. 잠 안 오는데. 힝. 병원비 미납 입금 바랍니다. 안 아픈 병원. 자, 내일은 학부모 참관 수업으로서 부모님들 다들 오시는 거 알죠? 네! 부모님들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수업에 집중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자. 네! 그래, 수업 끝! 나이스! 수업 끝났다, 헷! 예! 넌 또 공부하냐? 전교 1등 유지 방법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잘 듣는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복습한다! 왜? 지독하다, 지독해. 쉬는 시간은 쉬어야지. 아무튼 우리 아빠가 내일 뭐 좀 돌린다고 하거든? 그래서 너네 뭐 먹고 싶냐? 헷! 나는 햄버거! 햄버거? 그래, 다 말해. 나도 햄버거가 좋은 거 같은데? 고마워, 갈래야. 그럼 햄버거 두 표로 땡땡땡! 과반수가 넘었으니 햄버거로 결정되었습니다. 헷! 우와, 내일 햄버거 먹는다. 우리 엄마는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유, 오늘도 장사가 안 되네. 가만 있어봐, 오늘이.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 있는 날인데. 깜빡했네. 이거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선생님 뭐 드릴 거라도 가져가야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선생님, 이거. 이게 뭐예요? 고등어인데 오늘 잡은 거라 아주 싱싱해요. 괜찮은데. 구이도 해먹고 조림도 해먹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비키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도 애가 착해요. 네, 비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빠, 여기 있다. 뿌! 하트. 우리 아빠가 햄버거 다 사왔고. 우와! 세트로 다 샀고. 오, 예스. 그리고 콜라도 있고.
근데 이거 무슨 냄새냐?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데? 그런 것 같네. 생선? 비키야. 비키 화이팅. 아, 엄마 왜 왔어? 비키네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너네 아줌마 오셔서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냐? 헤헤헷. 비키네 엄마 생선 가게 하셔. 아 진짜 엄마 왜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들 주목. 네 뒤에 부모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비키 잘해. 누나. 어 오리온 너 좀 괜찮냐? 약 먹어서 괜찮아. 누나 아이스크림 사줘. 야 너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하나만 사줘. 엄마 몰래 하나만 먹자. 어? 제발. 아 진짜. 그래 나도 먹고 싶으니까 하나 사러 가자. 아싸 누나 최고. 뿡뿡 방금 먹은 뿡뿡. 야 어려운 오다가 내가 캡슐 뽑았다. 이거 열어볼까? 안돼. 와 강아지 귀엽다. 캐캐캐. 어 캡슐 내 캡슐. 잡았다. 뭐가 들었을지 한번 열어볼까요? 두구두구둑. 오 팝핑 캔디. 오 포차코입니다. 귀여워. 야 오리온 이거 봐 포차코 나왔어. 오리온. 응? 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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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어딨어? 오리온 어디 갔어? 아유 리온아. 리온아. 리온아 오리온. 리온아 오리온 어딨어? 아얘 어디 있는 거야? 리온아! 엄마! 아유 너는 왜 아픈 애를 데리고 나가서? 내가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오다가 만난 거야.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찾았으면 됐지. 너 그럼 학원비 어디다 놨어? 대답 안 해? 가져가다가 어디다 썼어? 내가 썼어. 어? PC방 가는데 썼어 밥 먹고. 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써?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맨날 돈돈거려. 그리고 누가 학교 와달래? 생선 들고 그것도? 애들이 냄새 난다고 놀리잖아. 그거는 엄마가 밖에서 나 아는 척하지 마. 진짜 창피하니까. 어디 가? 나한테만 뭐라 그래. 비키야 비키. 그렇게 비키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 이 편지 볼 때쯤엔 엄마가 천국에 와 있겠지? 우리 딸한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엄마가 이리로 왔어.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엄마가 늘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하늘에서 보고 있을게. 행복하게 지내. 이모가 너네한테 갈 거야. 보험금 나오는 걸로 무사히 대학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 바람이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리온이랑 너무 사랑해. 그 뒤로 비키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동생의 병도 나았다고 합니다.